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유튜브도 예를 들면 저는 편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죠. 네. 콘텐츠를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리를 네. 우리가 맛있는 닭도리탕이라는 걸 네, 하나를 네, 만든다. 네. 그러면 네. 어쨌든 닭도리탕을 만들기 위한 닭이 있어야 되고 뭐 감자부터 파부터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왕이면 신선한 재료가 좋고 신선한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만 훨씬 더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거는 맞죠? 네,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일단 신선한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너무 뒤떨어진 내용인지 아닌지 코딩에 관련된 네. 내용이다 개발이다 네. 그러면 네. 너무 옛날에 다뤘던 것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네. 것들을 일단 분별하셔서 제거할 건 제거하시고 남길 건 남겨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그냥 내 머릿속으로 아 이건 맞고 저건 버리고 이게 아니라 네.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획서를 작성하세요. 컨텐츠 기획서. 컨텐츠 기획서라는 게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한글 파일 딱 여셔서 표 하나 네. 만드시고 네. 내가 적어도 유튜브든 블로그든 어떤 SNS에 나를 알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코딩이라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소 20개라고 저는 정하는데 최소 20개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코딩이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뭘 많이 달아요? 예를 들면 로블록스로 할까요? 로블록스로 게임 만들기? 예를 들면 그 로블록스 네. 게임 만들기가 있고 로블록스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있을 거죠. 로블록스 이거 메타버스잖아요. 그러면 네.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다루는 코딩 강사로의 전문가로서 로블록스뿐만이 아니라 게더타운, 제페토 막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모든 분야의 컨텐츠를 최소 20개 이상을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만 하기가 아니라 사실 로블록스로 다룰 수 있는 컨텐츠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어도 내가 이 분야 프로그램의 전문가다라고 알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그 교집합을 찾으셔가지고 그 교집합 안에서 콘텐츠를 다 한번 나열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열을 다 되셨으면 보시고 아 이거는 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빼고 아 이거는 여기서 좀 이런 내용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콘텐츠의 제목을 쓰시고 그 안에 꼭지, 목차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이 내용 다루고 이 내용 다루고 이 내용 정도의 제목 정도, 소제목 정도까지 쓰시는 게 저는 콘텐츠 기획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 좋은 건 이제 이 영상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까지 있으면 사실 좋은데 거기까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큰 제목, 예를 들면 오늘 유튜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기획서에는 로블록스로 게임 만들기가 큰 제목이면 소제목에는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에서 뭐 다루는 툴, 뭐 어떤 방법, 뭐 한 번 해서 총 뭐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소제목을 그게 딱 하나의 콘텐츠 기획서가 돼요. 그거를 20개 이상은 만드시는 거. 그것을 이제 내가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뭘 하기 전에 그런 내 머릿속에 기획을 한 다음에 아 내가 그래 이런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찍은 걸 또 글로 블로그로 옮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 네.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블로그에 네. 저도 지금 유튜브 블로그 다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 찍어놓은 걸 블로그에 공유를 하면서 하나의 또 글이 되는 거니까 뭔가 두 가지를 따로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로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건 네. 재료가 없어서 어려우신 게 절대 아니에요. 재료가 네.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네. 지금 우리 상담부님은 재료는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기획서로 만들어보는 거 그게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은 유튜브를 보세요.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를 다루는 사람들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저런 걸 다루는데 나는 어떤 좀 새로운 개념 넣을까? 아니면 나는 같은 개념이더라도 이렇게 해볼까?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좋은 콘텐츠가 나와요. 나만의 콘텐츠로. 문제는 제가 용기가 안 난다는 거. 유튜브 특히. 네. 그거는 진짜 시작만 그래요. 이미 딱 채널을 파고 내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일단 하셔야 돼요. 구독자가 5명이든 10명이든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있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게 돼요. 내 영상이 뭔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콘텐츠가 사실 영상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자체가. 네.
저는 유튜브로 뭐 수익이 얼마를 물어보면 유튜브 수익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네. 뭐 커피값 정도 될까요? 아, 그런데 네. 유튜브로 들어오는 강의는 한 달에 아... 엄청나죠. 네. 유튜브 보고 연락 오고 유튜브 보고 강의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 이제 클래스 101 같은 플랫폼에도 그런 플랫폼들이 요새 되게 많잖아요. 클래스 톡이나 뭐 클래스 유 뭐 되게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에서도 제가 올려왔기 때문에 제 강의를 아, 그런 네. 거 하셔야 돼요. 코딩 쪽으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잡으시려면 사실은 블로그 유튜브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런 클래스 플랫폼에 나만의 클래스로 일단 등재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컨텐츠 네. 짜야 되죠. 기획해야 되죠. 그쵸. 그것도 사실 방법이 다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사실 어렵고 그런 네. 방법들도 다 알려드려요 제가. 근데 아, 네. 내가 나만의 어떤 뭔가 재료는 있는데 그거를 뭔가 온라인 클래스 내가 자면서도 돈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클래스 네. 101 같은 걸 크몽 이런 데 다 올려놓으면 그럼 제가 자는 새벽에도 그걸, 네. 그걸 보고 돈이 들어오고 네. 강의 네. 외수익으로도 뜬금없이 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걸 하시려면 지금 방금 두려워하시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 이겨내는 방법이 그냥 이겨내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방법들도 다 있다는 거죠.